이게 지금 물방이 아니라요. 지금 가정집 방이에요.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인데, 와 이거 난주죠 이게. 진짜 여기 진짜 농담 아니고 여기 수영도 가능해요. 들어가서 수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 밑에는 완전 지금 큰 애들만 보다가 얘네 보니까 너무 이쁘다. 아, 너무 귀엽다. 강아지 같다. 강아지가 하는 것 같아요. 빠끔빠끔. 오, 막 스파게티 먹듯이 뜯어먹네요. 궁금한 게 여기 보면은 온도가 16도면은 이거 열대어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온도인데, 이 지금 금붕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6도에서 이렇게 키워도 돼요. 아, 협회계 친어 2등상, 협회계 친어 1등상, 대상, 와, 메다카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메다카를 또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메다카랑 붕어 중에 선택해야 되면 뭐 하실까요?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방에서 아주 물고기, 그것도 금붕어나 이런 다양한 물고기들을 키우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구독자분 방에 들어가 볼 건데요. 얼핏 봐도 규모가 엄청나죠. 이게 지금 물방이 아니라요. 지금 가정집 방이에요. 그냥 공부하시던 흔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가정집 방이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거는 이거 이걸 뭐라고 해요? 프라베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이걸?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네. 이제 ABS로 맞춤 수조거든요. ABS로요? 네. 아, ABS가 좀 더 튼튼한 건가 봐요? 이거는 거의 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서. 아, 와 묵직하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인데, 와 이거 난주죠 이게? 난주 중에서 캘리코 난주, 캘리콘이라 말하는 얘기예요. 와 저거 뭐야, 저게 훨씬 크네? 이야 이거 진짜 크다. 엄청 크다. 와, 저 애기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네. 좀 작은 애들. 와, 이런 거는 어디서 분양받으세요, 주로? 이런 건 이제 금붕어 전문으로 하는 출간에서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옆에 똑같은 크기인가요, 이거 지금? 아니요, 옆에 거는 아까 네. 보셨던 게 네. 1500, 800, 300 크기고 네. 이제 1300, 1200, 300 크기예요. 1300, 1200, 300이요? 네. 진짜 여기 진짜 농담 아니고 여기 수영도 가능해요. 들어가서 수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신욕 좀 하고 가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는 약간 좀 작은 애들인데 더 넓게 있어요. 애들 4마리밖에 없는데 넓게 키우시는구나. 되게 넓게 키워야 좋아요? 얘네들? 당연하죠. 금붕어는 네. 공간으로 크고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어종이에요. 공간으로 커요? 네, 공간으로 크는 애들이에요. 아, 좁은 데 있으면 작게 크고요? 좁은 데 있으면은 네. 눈이랑 지느러미만 커지고 안에 있는 장기만 커져서 키울 수 있기는 힘들어요. 와, 근데 이게 집에서 지금 이만한 크기의 지금 풀장 같은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본인 방이죠 여기? 네. 여기서 공부도 하시고. 네, 그렇죠. 여기서 잠은 안 주무시죠? 잘 들리고. 아, 잘 들리고. 잠은 안 자고. 아, 여기 보면 본인 책상 있고. 와, 근데 여기 이렇게 두시면은 좀 너무 습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대부분 항상 네. 창문 열려 있고. 아, 창문 항상 열고. 네. 아, 끝난 줄 알았는데 옆에 또 있어요. 여기도 프라베가 있네요.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도 혹시 여기는 난주가 아니네요? 네, 여기는 전미라는 친구들을 키우고 있어요. 전미요? 네. 와, 사이즈 보소. 여기는 그러면 3마리 이렇게 있어요. 네, 3마리 키우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애들이 전미 애들이 좀 얌전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꼬리 크기도 큰 편이고 큰놈은 시야도 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나이도 있는 편이고 애들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 좀 굼뜬 행동이 좀 굼뜬 편이죠. 근데 이런 게 저는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좋은데 이런 게 좋으세요? 얘네는 네. 뭔가 교잡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교잡이 어떻게? 일본 난주랑 아니 난주랑 크로스를 해서 네. 유전적 가치가 다양한 전미랑 난주랑 크로스를 해서 하면은 좀 더 신기한 애들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려와서 키우고 있어요. 난주랑 크로스 하려고요? 네. 와,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전문가 같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리고 오, 이 밑에는 완전 지금 큰 애들만 보다가 얘네 보니까 너무 이쁘다. 얘네들은 지금 난주 치어들이에요? 네, 강호금 치어들이에요. 강호금 치어들이요? 뭐 직접 받은 치어는 아니죠? 네, 직접 받은 애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여기서 이 방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네. 우와, 번식도 이렇게 하시나 봐요.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바닥에 이런 이끼? 슬러지? 이런 거에 길 같은 게 나 있는데 이런 거 뭐예요? 뭐 달팽이 있어요? 아니, 그 사이콘 청소하다가. 아, 청소하다가 그런 거예요?
냉장 비용도 좀 들겠네요. 본인 비용에서. 근데 고등학생이면은 지금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생먹이 비용이나 이런 거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제 생활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금방 분양을 하던지. 아, 본인이 이 정도는 본인 수입으로 가능하다. 네, 근데 부가적인 거는 많이 네. 도와주는 편이시고.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솔직히 부모님이 보살이죠. 저희 집이었으면 제가 두들겨 맞았어요. 이런 거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뽀금뽀금한다.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네. 아, 너무 귀엽다. 강아지 같다. 강아지가 핥는 것 같아요. 이런 맛에 금붕어 키우시는 거예요? 그죠. 와, 이렇게 진짜 피딩한다는 맛이 나네요, 이게. 맛있는 거다. 와, 뻐끔뻐끔. 오, 막 스파게티 먹고 뜯어 먹네요. 와, 먹이 많은 거죠. 이야, 맛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최고의 먹이 반응이네요. 얘가 제일 저기서 밥을 잘 먹어요. 아, 그런 것 같아. 제일 뚱뚱해요, 얘가. 그리고 궁금한 게 여기 보면은 온도가 16도면은 이거 열대어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온도인데 이 지금 금붕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6도에서 이렇게 키워도 돼요? 아, 네, 괜찮아요. 추운데 이제 금붕어는 동면을 하는 어종이에요. 겨울잠을 자요? 네. 진짜요? 네. 물이 얼어도 사는 애들이어서 16도면 네.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옆에는 또 히터가 있어요. 아, 얘네들은 이제 어리다 보니까 네. 이때 동면을 하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위험해요? 자면 좋잖아요. 작다 보니까 애들이 비축할 영양소나 에너지도 적고 겨울잠 자면서 이제 겨울잠에 들어가면 밥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아무도 없고 다 오래 버티니까 죽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서 얘네는 히터를 꽂아줬다. 네, 히터를 뭐 입기를 키우는 식이라. 와, 이게 상장이에요? 네. 와, 협팩의 친어 2등상. 오, 또 있어. 협팩의 친어 1등상. 오, 1등 하셨네요. 대상. 와, 대상. 이 분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난주를 추승하여 제1을 응원 등상에서. 와, 이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메다카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메다카를 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기 무슨 메다카예요? 그쪽에는 네. 흥남의 미유키. 아, 흥남의 미유키요. 네. 우와, 여기는 약간 아까 보니까 약간 좀 분홍색 친구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양기비라메. 아, 양기비라메. 네. 근데 제가 아는 양기비라메보다 굉장히 통통한 느낌이네요, 얘들이. 이게 숏바디라 잘 맞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숏바디, 숏바디. 네. 오, 이렇게 메다카도 있고 한편에는 이게 축양장. 여기는 뭐 몰리, 플래티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계속 그럼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 네. 이제 그쪽도 어항을 다 빼버리고 네. 메다카 이거 박스라 해야 되나? 이걸 넣고 메다카를 좀 해볼게요. 아, 메다카에 또 푹 빠졌어요? 아,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그러면 메다카랑 붕어 중에 선택해야 되면 뭐 하실까요? 당연히 금붕어죠. 당연히 금붕어죠. 불 끄고 한편에서 보니까 여기서 좀 물멍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서 또 공부하고 또 물멍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는 되게 잘해요? 그거는 코멘트.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육지거북도 또 키우고 있어요. 완전 생물인인데 육지거북 같은 지금 상추 드신 거예요? 네, 뭐지? 청상추. 청상추. 오, 잘 먹는다. 오, 근데 여기 되게 따뜻하네요. 네, 아무래도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이다 보니까. 근데 뭐 육지거북은 원래 냄새가 안 나요? 풀을 먹다 보니까 속에서도 냄새가 막 심하게 나는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냄새가 안 나네? 네. 와, 내 똥 냄새 엄청 심한데. 친구야, 얘 이름 뭐예요? 이름 있어요? 아니, 이름은 아직 없어요. 아, 이름이 없구나. 네. 이름은 타조알. 어때요? 타조알. 아, 타조알. 좋아하네. 네, 좋아라.